여러분 늦은 밤입니다. 어, 그런데 충격 진실 게시 탐정의 본격 추적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허와 실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 잠깐이라도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 저희 플래비언의 회원 추천 영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벌써 네 분이 보셨네요. 황교안전 총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의혹인데요. 이 허와 실을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 게시탐정님께서 동성애 조장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도대체 황교안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훈 의원의 얼굴도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 이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이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의 전례를 살펴봤을 때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거의 매일 어, 우리가 그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안을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거의 그뜬 눈을 새다시피 기도하면서 행동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새록새록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서 황우여 의원 등 기독교인 의원들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찾아갔던 이혜훈 의원이 황교안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황교안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원의 위험을 말하면서 이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던 이해운 의원 측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한테 신앙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명을 듣고 장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어, 이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전해 들었을 때는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출처는 기독 뉴스인데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어, 우선요 워딩만 잠깐 보시면 이 의원, 즉 이혜원 의원은 황호의 의원과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 이 의원의 전언입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2013년의 일이죠. 당시 황교안 총리,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황교안 총리가 자신에게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명을 듣고 장관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네, 전언의 형태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입니다. 자 출처 기동 뉴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야 송상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자 이혜운 의원이 네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2월 23일 서울 성내동 오륜교회에서 기후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 이혜운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17년 2월 27일자 기사인데요. 그러면 이 세미나가 2017년 2월 23일에 열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냐를 잠깐 살펴보자면 어, 지난해까지 동성애와 할랄 반대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회부는 올해 세미나에서 동성애 반대와 더불어 기후 환경 대책을 주제 삼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네, 동성애와 할랄 반대를 다루던 사회부가. 어 기후 환경 대책까지 함께 주제를 묶어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면서 이제 이혜운 의원을 아마 그 패널로 초청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 두려워하다 동성애에 무너져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이혜운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동성애 허용 국가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에이즈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동성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에이즈 환자의 약제비 전액을 부담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환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성애 국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또한 이 의원은 큐어 축제 문화를 허용하는 것은 동성애를 조장시키고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사실 조금 더 트집 잡을 수 없는 명확한 내용입니다. 이어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당시 황교안 총리의 그 충격적 발언이 언급된 것입니다. 이현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처럼 동성애를 비판할 수조차 없게 되고 동성애를 비판했을 때 또는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 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3대 정권이 계속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서한을 다섯 번이나 보내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에 압박 이 사람이 이제 반기문이 어떤 특별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뭐 부익을 줘가면서 압박을 한 것은 아닐 테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엔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의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계속적인 압력을 압박을 계속 가하는 이 문제를 지금 이혜운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약에도 없던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이혜운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국정과제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통찰력이나 식견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가정의 윤리, 사회 윤리, 그 다음에 보수가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 이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라 것에 대한 어 어떤 심도 깊은 논의나 고민이 조금 더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아주 그 높은 인권 수준을 이루는 그런 법안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부족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주거나 이것을 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황교안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이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총리. 자, 이혜훈이 황교안 총리를 언급하면서 기독교인이자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족한 식견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인 기독교인이자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이 황교안에게 문제 제기를 하러 찾아간 상황을 2013년의 기억을 끄집어 내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운 의원은 황우여, 황우여 의원과 함께 황교안 법무부장을 찾아가 자 2013년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이다. 분명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서는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어, 이영운 의원은 우리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황교안의 반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황교안 총리는 자신에게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나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명을 듣고 장관이 됐다. 이런 발언의 말을 들었다고 2017년 2월 23일 오륜교회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밝힌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2017년 2월 27일에 2월 23일 서울 성내동 오륜교회에서 기후환경대책 및 동성애조장 반대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온 이혜운 의원이 자신이 (2013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겪었던 경험담을 이 자리에서 밝힌 겁니다 황교안은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혜훈 및 기독교 의원들로 알려져 있는 황우여와 몇몇의 의원들과 함께 찾아간 자리에서 나에게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 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명을 듣고 장관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 자리에서 토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뉴스앤조이 기사에도 있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법무 장관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다. 예. 보이시죠?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황 총리가 법무장관을 역임할 때 상황을 언급했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운 의원의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독의원들이 법무장관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뉴스 엔 조이를 예, 원문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법 밀어붙여. 자 유엔 사무총장 방기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사 승인은 2016년 5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차별금지법 추진한 반기문 황교안 비판 보세요. 기사 승인이 2016년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탄핵 사태보다 훨씬 몇 개월 앞의 일입니다. 자 이혜원 의원 발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을 어떤 사람이 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 입법 배경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공식 서한을 보내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내조국 네 대한민국이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자, 반기문이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해훈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한 것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그 반기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기대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반기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고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신념과 오기는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자, 이혼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기문 총장을 배우인물로 지목을 했어요. 2011년부터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해온 정황과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의 관련법을 포함시킨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2011년, 12년, 2013년, 15년. 이 기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지 잘알 것이다. 사무총장이 제일 이 일을 압박하고 있다. 이현원 의원은 반기문 총장을 적극 비판했지만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반기문의 이런 어, 교회 파괴, 이 사람이 뭐 굳이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사회와 가정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해훈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황교안이 가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 법무장관. 자,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기독교인이고 신학을 이수한 전도사고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독교인들로서 그를 지지하고 그가 이 무너져가는 조국의 큰 일을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이 자유우파를,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그래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기문 총장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손발을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법무장관이 차별금지법 추진,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황 총리가 법무장관을 역임할 때 상황을 언급했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독 의원들이 아까 기독 뉴스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법무장관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파란색은 이혜원 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추진 정보를 알고, 법무장관에게 많은 압력을 행사했지만, 자 많은 압력을 행사했다죠. 이분은 자 황교안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줬다. 결국 기독 의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법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법이 이 국가로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려서 마침내 국가를 좀먹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 추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게 되어서 어디로 찾아갔냐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어,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날 한번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절대로 그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많은 설득과 정보를 가지고 가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당신뿐이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기독뉴스에서는 뭐라고 답했다고 했죠? 신앙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지금 신앙 가지고 들먹거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는 아까 그 기독뉴스보다도 훨씬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줄여져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매체가 뉴스앤조이다 보니까 그랬겠죠. 뉴스앤조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매체 아닙니까? 어, 이해원 의원에 대한 이런 발언들도 아마 비판하기 위해서 어, 비판하기 위해서 또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어, 들추기 위해서 사실 기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우리로서는 충분한 황교안이라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반기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줬는데요. 결국 기독 의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법은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막,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로 결국 안 넘어왔다라는 얘기죠. 이혜운 의원은 17대 국회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17대 18대에서 각각 10명이었던 입법 발의자가 19대 국회에서 66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18대 국회 당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어, 알게 된 것은 한 며칠 전입니다. 우리 게시탐정님께서 우리 플래비언에서 어떤 분들과 그 황교안에 대해서, 어, 토론, 아주 뜨거운 열띤 토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댓글로. 황교안과 뭐, 김진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절에 어디 찾아가서 참배를 뭐몇 번을 했네, 안 했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다가 과연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름을 받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바로 그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중에 바로 이 부분이 언급되었고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고 게시탐정리가 의논을 해서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에게 여전히 어떤 기대를 걸고 아 그래도 그거는 뭐 그거고 하면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제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신호를 주시고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 하나만 보아도 알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마치 보지 않으려는 인지부주화에 빠진 사람들처럼 황교안을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하겠다. 분별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의논 끝에 우리 게시판정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올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뭐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황교안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기념으로 자기 명 자기 명패와 시계를 돌리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됐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어 당에서 직무 정지가 돼 가지고 어 대통령으로서 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의 굉장히 불행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자개명패가꼭필요 했을까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패륜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륜적인 행동이다. 기념 시계를 돌렸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때 고건 총리는 무슨 자개명펜니 기념시계를 돌리는 행동이 있다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탄핵 소추의 절차가 법률적으로 무지막지한 하자 투성이었음에도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총리로서 법조인의 양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도 충분히 무언가를 막고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실한 행동과 발언도 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류가 흐르는 대로 잠자코 묵인하며 사실상 동조하는 공범자의 어떤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정초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초인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는 이 차별금지 법안을 철회하는 일을 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이 요청 이해운과 황우여 이들이 황교안을 찾아갔을 때 어떤 당략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찾아가서 이 법안을 막자고 요청했겠습니까? 온전히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또한 이것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상륙했을 때 벌어질 엄청난 혼란. 사회적 혼란, 사회윤리의 혼란. 이것을 이미 앞선 나라들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운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이 이 일만큼은 이해원 의원에게 마땅히 응원을 보내야 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 금지 법안을 철회하는 일에 황교안은 도리어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 얘기를 하지 마라. 신앙을 들먹거리면서 부정 부패하자고 했나요, 이해원 의원이? 황교안에게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내 죄를 적당히 덮어달라라는 요청이나 부탁을 하러 그 자리에 간 것입니까? 그런데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뇨? 그 이야기가 신앙 얘기 하지 말라는 거절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까? 그 법의 통과를 마치 제1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으로 황교안은 사실상 배도자의 냉정한 실리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권한 대행을 마친 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나 황교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됐고 사법연수원을 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고 검사가 됐고 도모 뭐, 공항검사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나라와 조국을 지켰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썼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교재를 직접 썼고 뭐 색소폰을 배웠고 뭐 그런 얘기들을 줄줄줄 늘어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에 의해 엄청난 위기와 위험에 노일해 노일번 했던 바로 그 교회들의 순회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축복하실 거다. 나를 본받아 봐라. 청년들아, 희망과 꿈을 가져라. 이러고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성공담과 신앙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 교회들은 황교안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일 때. 그들이 그토록 뜬눈을 세며 막으려고 했던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반기문과 한패였던 바로 그 사람 숨겨진 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에게 아멘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라면 자기의 아이에게 너도 황교안 전도사님 같은 총리님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저희 아이가 황교안 총리님 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황교안 총리님은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구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세워 주세요. 그분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황교안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가는 운영해갈 수 있는 지금 기울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단지 세상에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준비된 바로 그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실들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시고, 직시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해 보셨던 간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